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기씨가 배구와의 인연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오후 6시 25분에는 SBS 예능 집사부일체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집사부일체에서는 배구선수 김연경씨가 사부로 출연했습니다. 이에 이승기씨는 김연경씨와의 만남에 기뻐하며 우연인게 저희 어머님께서 배구선수 출신이시다, 시 대표까지 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때 배구공으로 유리창을 자주 깨서 반성문을 많이 썼다, 글솜씨가 늘어서 대학에 붙었다 라며 배구 덕분에 대학에 합격한 거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연이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기씨가 새 드라마 마우스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TVN 새 드라마 마우스는 태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사이코패스를 선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가 사이코패스라면 당신은 그 아이를 낳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승기 씨가 맡게 된 캐릭터는 파출소 신입 순경으로 불의에 맞서는 자타공인 바른 청년 정바름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극 중에 정바름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내추럴 본 사이코패스 살인마와의 대치 끝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운명에 처하는 인물인데요. 앞서 이승기 씨는 소문난 칠공주로 연기에 발을 디딘 이후 찬란한 유산, 더 킹 투하츠, 구가에서 화유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등의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올렸었죠. 특히 전작품인 배가본드에서는 치밀하고 밀도 깊은 감정 연기뿐만 아니라 고난이도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대체 불가 이승기라는 극찬을 얻으며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력을 확실하게 입증했는데요.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연기파 배우로 정평이 난 이승기씨가 탄생시킬 따뜻함과 차가움을 오가는 신입 순경 정바름 캐릭터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작진 측에서는 마우스는 지금껏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소재를 담고 있다며,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강인한 매력을 드러냈던 이승기가 정바름 역을 통해 어떠한 연기 변신을 선보이게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승기씨가 출연을 하게 될 TVN 새 드라마 마우스는 2021년 상반기에 방송이 될 예정이므로 추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스팅이 확정된 사람이 이승기씨밖에 없습니다. 이에 과연 상대역과 또 다른 어떤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게 될지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공부면 공부, 그리고 잘생기고 키까지 큰 우리 만능 이승기씨,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며 방송 더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